군관고무 첨더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존 스코필드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스피드와 테크닉을 선보이는 기타리스트이며 현대 재즈 기타리스트를 대표하는 연주자입니다. 가장 원초적인 재즈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한 연주자임과 동시에 창조적이고 우아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연주자입니다. 아이바네즈는 그의 음악 세계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를 제작하였으며 이는 존 스코필드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 재팬과 아이바네즈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되는 두 대의 존 스코필드 시그니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두 대의 네. 기타고요. 원총 씨가 들고 있는 것이 아이바네즈 재팬에서 제작되는 JSM 20TH예요. 네. 네.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이바네즈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되는 JSM 20 모델입니다. 이렇게 두 대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바로 가보죠. 말이 끝나버렸네요. 네,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다음은 인도네시아 JSM 20 모델입니다. 가보죠. 참 이 두 모델이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닮아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참 신기하고 이 어떠세요? 청감을 하셨을 때는 어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동일한 자동차인데 옵션을 뺀 듯한 느낌이 아니라 방이 있어요. 만약에 동일한 방인데 방 사이즈를 좀 탁 줄여놨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넓고 편안한 느낌의 그 큰 방이라면 그 공간감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쭉 줄여놨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저는 강하게 듭니다.
은정 씨는 어떠셨나요? 그 일단은 실제로 무게 차이도 나거든요. 기타 무게가 묵직함이 달라요. 무게가 들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형님 말과 같겠네요.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얘가 그 피지컬이 얘가 더 나가니까 그 무게가 더 나가는 만큼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가볍거든요. 네. 더 가벼우니까 가벼운 만큼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형님 말씀하신 성향은 이제 같겠다. 같겠는데 이 질량이 많이 나가는 쪽이 아무래도 그 무게에 비례한 나머지 EQ대가 훨씬 더 좀 더 잘 들리는 느낌이 있고 가격이 거의 1.5배 정도 네네. 차이가 납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한 건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당연히 뭐 재팬 모델 훨씬 네. 좋겠죠. 네. 그리고 뭐 약간 좀 사담입니다만 이 존 스코필드를 사실 좋아하시는 그리고 만약에 이 모델을 지금 검색하셔서 아니면 혹은 풀가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존 스코필드 음악을 공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음악학도의 가능성이 높겠죠.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기타를 처음 시작부터 존 스코필드 좋아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냉정하게 말해서 입시 준비하면서 들었거든요. 네, 네, 네. 입시 준비하면서 이제 존 스코필드의 이제 범프라는 앨범 CD를 사가지고 듣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으면 뭐 치는지 몰라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존 스코필드 공부하면서 뭘 치는 거야? 이게 음이 맞는 거야? 그러니까 이 재즈 펑크 이쪽을 처음 들으시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요즘 유튜브 검색하면 재즈 음악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카페에서 듣기 좋은 뭐 편안한 재즈 뭐 뉴욕 뭐 거리를 걸린다 뭐 네. 그런 재즈들은 말 그대로 스탠다드 재즈. 그러니까 대중들도 어느 정도 좀 맞습니다. 이해할 수 있는 뭐 영화 음악에서 들었을 법한 아니면 혹은 이제 진짜 카페에서 들었을 법한 음악이지만 음악 학도들이 공부하는 재즈는 뭐 대리코드부터 해가지고 뭐 패싱 노트 뭐 그러니까 뭐 5만 스케일을 다 이 그 이 코드와 코드에 넘어가는 이 사이 뭐 타겟 노트 타겟 코드 뭐 모달 인터체인지 뭐 하여튼 뭐 엄청 그러니까 이 기타를 지금 살려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뭐 저도 지금 존 스코필드 흉내를 좀 내봤지만 이 아웃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인으로 맞아, 들어오는 맞아. 이 멜로디의 이 메커니즘을 굉장히 아름답게 저는 흉내를 낸 거고 저는 잘 못해요. 재즈도 잘 못하고 펑크도 잘 못합니다.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존 스코필드의 그 이 펑크 재즈 재즈 펑크를 연습하면서 그때 20세 때 한 손톱이 때만큼 연습해본 그 느낌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는 그 생각해요. 이 알바네즈는 진짜 할로바디 명가입니다. 여러분들이 늘 까먹고 알지랑 맞아, 요즘은 맞아. 특히나 AZ 때문에 까먹으시는데 옛날부터 세미알로 프랄로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.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팬메스니 그리고 존 스코필드가 알바네즈 시그네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잘 만들거든요. 그리고 단순히 재즈 뮤지션을 떠나서도 이 세미알로의 기타의 이제 깁슨과 다른 되게 이렇게 펑크하면서 이제 더 재즈적인 그러니까 이 말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이 깁슨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랑 확실히 다른데 네. 여러분들이 알바네즈 하면 떠올리는 그 느낌은 아니에요.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가 나고 오 이게 알바네즈 기타 맞아? 이 로고가 가려진다면 알바네즈인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재즈를 공부하고 마음을 먹으니 네. 네. 마음 먹었던 네. 아니면 했던 어쨌든 뭐 실용음악가를 아니면 혹은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음악에 좀 이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동호회 활동조차도 이제 재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아시겠죠. 알아서 판단하시고 내가 알바네즈 존 스코필드 시그니처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 어느 가격을 타겟팅을 해서 경제 지출을 할까만 그냥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아이바네즈가 뭐 기타를 잘 만드는 거야.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얘기고 이 참 이 비즈니스적으로도 탁월하다라는 거에 오늘에서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인도네시아 모델과 재팬 모델 가격 차이가 제법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네. 둘 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나 또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. 보시면은 무광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. 그죠. 유광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. 그리고 이 컬러 매치라든지
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양쪽 다 어떤 가격을 치르든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낸 이 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란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사담입니다만 이번에 이 블랙으로 나온 게 또 신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멋집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저기 서코필 형 그리고 이 만식 형 박만식 허병국 이렇게 세 분 현대 모던 음악의 이 모던 이 현대 재즈 지금은 또 이제 빅3가 또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. 이제 사실은 다음 세대 왜냐하면 그거 이제 올로죠. 그렇죠. 우리 때는 항상 이 만식이 형 펜메슨이 만식이 형 그리고 허비앤콕 병국이 형 병국이 형 그리고 서코필 네, 스코필드 형. 그러니까 사실 서코필 하면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음악계에서 이제 서코필 형은 존 스코필드 맞습니다. 형님이고 네. 박만식이 형님은 펜메슨 형님이고 이제 허비앤콕 형님은 이제 형국이 형 네. 그렇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이런 사담도 더 해봤는데 참 매력적인 기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평소에 존 스코필드 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에 관심 많으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한번 좀 방문하셔서 맞습니다.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와 같이 찾아뵙겠어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공부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